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인의 TV입니다. 중년 이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진짜로 그럴까요? 물론 완벽한 그런 만남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을 것이지만, 중년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은 더더군다나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상에서 제가 봤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이 막 서름에 복받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봤습니다. 혼자 살게 된 지 오래 되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정말 마음에 맞고 너무 좋은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본인의 집에 와서 같이 있는데 아들이 만나는 그 모습을 봤답니다. 근데 그렇게 봤는데 그 보자마자 대뜸 그 여성과 같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나시려면 바깥에서나 만나십시오. 창피하게 집안에까지 와서 이렇게 만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냥 이 말이 안 나왔고 헉헉거리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근데 집을 명예 이전해주고 나니까 아들 녀석이 글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하러 바깥에서 만나십니까? 집에서 같이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이렇게 중년 이후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재혼을 한다는 게 본인 둘만의 그 사랑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 문제까지 겹치고 하니 정말 어렵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성분이요, 본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사연을 구구절절히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사연인 즉슨 대략적으로 결과를 말하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만난 그분과의 잠자리가 정말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연을 보내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여러분들은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반갑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옥인의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제가 1, 2, 3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의 그 만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네, 여성분은요, 68세고 남성분은 78세일 때 두 분이서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니, 뭐 만나게 된 게 아니라 같이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두 분은 알게 되었느냐?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같이 부부 동반 등산 모임 그 동호회를 같이 다니기 시작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동네도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모두들 알고 그래갖고 집안끼리 서로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답니다. 그런데요, 참 운명의 장난인지 어쩐 일인지 그 여성분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있다가 또 그 남성분의 아내가 그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같이 함께 살게 된 거는 그 나이가 68세와 78세였대요. 근데요, 이 남성분이 아내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이 여성분한테 다가와서 나와 같이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둘 다 알게 된 지도 오래됐고 또 각자 혼자 되었으니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 삽시다 라고 하면서 돈 1억을 덥석 주더랍니다. 근데 그 여성이요, 참 망설여졌지만 눈앞에 있는 그 1억이 진짜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덥석 그 돈을 받아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서 집안의 가세가 조금씩 기울어졌고 또 결혼을 하게 된 자녀도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으로 싹 스치면서 뭐 체면이고 뭐고 다 없이 그냥 1억 이것만 눈에 크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평상시엔 이 남성이 너무 잘해주고 이미 알게 된 지도 오래된 지인이었기 때문에 믿음도 가고 또 싫지도 않았고 든든하기도 하고 좋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68세, 78세부터 같이 살기 시작해서 2년을 넘게 살았는데
처음엔 결혼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요. 80세쯤 됐으면 잠자리 같은 거는 이미 다 식어가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여성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남성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본인한테 잠자리를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하더랍니다. 막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함께 뭐 하자고 막 달려들어서 애걸복걸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한 2년은 참고 그저 그냥 싫지 않고 돈도 받았고 그리고 같이 사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지 참아줘야지 라면서 견디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같이 살림만 합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2년쯤 지나고 이 남성분의 나이가 80쯤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제가 사실은 너무 힘들고 별로 좋지 않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남성이 오히려 사정사정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는요, 돈도 1억을 더 갖다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앞으로 이 잠자리를 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느냐, 길어봤자 1, 2년 아니겠느냐, 사실은 뭐 그냥 막 힘이 넘쳐서 너무 좋아서라기보다 정말 내가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하는 마음에서 내일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집착이 가고 더 당신을 사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강하니까 나를 조금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또 계속해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1억은 또 받고 말았대요. 왜 이렇게 돈이 갈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돈도 안 받고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매정하게 뿌리쳤으면 됐을 텐데 그 돈이 더 급하게 또 더 크게 눈에 훅 들어오는 나머지 거절도 할 수 없었고요. 피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 사연을 읽어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분 다 참 공감이 가고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70도 청년이잖아요.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 먹을 기운만 있으면 밤의 사랑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지방만 넘어갈 힘만 있어도 뭐 잠자리는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약 먹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되지 않을 경우가 나한테 곧 닥치겠지, 이 80이라는 나이가 고비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그 남성분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요. 또 너무 힘든데 돈은 꼭 필요한데 그리고 이 남자가 싫지도 않은데 뭐라고 거부할 수는 없으면서 사랑을 참고 나누어야 되는 그 여성분도 참 공감이 가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오기네 TV를 안 보시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원 다니시면 많이 좋아집니다라는 얘기 자주 말씀드리고 또 남성분들은 무조건 여성들에게 돌격, 돌진, 직진 이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 두 분 다 오기네 TV 별로 많이 안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두 분에게 제가 뭐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여성 좋아질 수 있고요. 남성분들은 그냥 내 욕심만 채우려 나 급한 마음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여성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늘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의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갖지 않고 본인의 그 소중한 곳이 폭삭 고개 숙여버릴까 봐 겁이 나서 그러시는지 일단 꼬린 먼저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 그러한 것들을 조금 자제하시고 애무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같이 사는 것도 포기하고 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참아야 됩니까? 아니면 남성분은 또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더 좋은 관계로 연결될까요?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좋은 댓글 기다리면서 오기네 TV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